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단어 암기 전문 강사 김동경입니다. 자, 오늘은 자, 이 책 잠깐 볼까? 자, 해를 입히다라는 영어 단어야. 해를 입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요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중학교 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harm, hurt, damaging. 그 다음에 라임하고 리듬을 좀 탄다고 그랬죠? 들어갑니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세 개니까 세번 반복합니다. hurt damage, hurt damage, hurt damage, injure, wound. 해를 입힐 거야, wound. 느낌 살려주시고요. 알겠죠? 들어갑니다. 시작. hurt damage, hurt damage, hurt injure, wound. 해를 입히다. 뜻이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해를 입히다. 해. 그럼 이거를 이제 리드미컬하게 외웠어도 어원을 통해서 한번 잡아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외우는 거 괜찮고 누구나 사람에게는 지적 욕구 중단이라는 게 있지? 그 지적 욕구를 내가 충만시켜 줄 거야. 하몰 데미지, 하몰 데미지, 하몰 데미지, 인조 와운드. 해를 입히다. 이걸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 됐습니까? 자, 발음해봐. 하몰 데미지 세번 시작. 하몰 데미지, 하몰 데미지, 하몰 인조 와운드. 해를 입히다. 됐죠? 자, 좋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해를 입히다라는 영어 단어 함이 있어. 함. 그럼 이제 보시면 요 단어와 얘는 같은 단어죠. 왜? 사운드 변형 법칙 알아야지. 아에이오우 같은 단어야. 그리고 이제 고교 단어 중에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에서 시 기억납니까? Enough, inappear, hinder, hamper, hamper. 요것도 같은 단어야. 해를 입히다, 해를 입히다, 해를 입히다. 여기 이제 R 사운드가 빠진 거지, 여기서는. 얘가 요렇게도 변형됐고, 요렇게도 변형된 거야. 해를 입히다. 공격하다. 됐습니까? 하물 데미지, 하물 데미지, 하물 데 인조 와운드. 해를 입히다. 그럼 이제 봐봐. 선생님. 자, 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볼까요? 해를 입히다. 허리케인. 허리케인이 우리 해를 입힐 수가 있죠. 확인해 보시고. 해를 입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옆으로 갑니다. 데미지란 영어 단어가 있어요. 데미지. 해를 입히다. 됐습니까? 해를 입히다. 칸뎀. 비난하다. 비난하는 것도 해를 입히는 거죠? 비난하다. 확인해 보시고. 옆으로 갑니다. Injure, 해를 입히다. 자, 보세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해를 줄수 있는 마지막 타임은 Injury Time이라고 하죠. 요걸 이제 Added Time이라고 하고, 또는 뭐야, 시작? Loose Time이라고도 하겠죠. 확인해 보시고. Injury Time. 축구에서 해를 입히는 시간. 마지막에 한 3에서 5분, 6분, 7분.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옆으로 갑니다. 와운드란 영어 단어가 있어요. 해를 입히다. 봐보세요. 자, 요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요거는 이거의 과거형이기도 하죠. 여러분, find의 과거형이 뭐지? 중학교 때 배웠나? find의 과거형. find의 과거형은 found죠. found. 근데 원래 또 found가 뜻을 갖고 있는 것도 있죠. 세우다, 설립하다. 똑같아요. 얘의 과거형이 얘도 되지만 얘가 이제 뉘앙스를 알아야 되는 게자 여러분 고교 영단어의 특징은 뭐냐? 배경이 있어. 가령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게 되는데 바람이 불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blow. 얘가 바람이 불다야. 바람이 불다. 피디님, 바람이 불어서 집이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바람이 불어서 냇밤을 때리다, 집을 때리다라고 해서 강타하다의 뜻이 있어. 공격한다 이거야. 강타. 바람이 불어서 뭔가 강타하는 거야. 자, 봐. 이건 바람이라는 뜻이죠. 명사의 뜻이 바람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람이 불어서 뭐야? 시작. 동사의 뜻 해를 입히다가 될 수가 있다고. 해를 입히다. 얘가 해를 입히다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바람이 불다라는 뜻은 다 뭐가 돼? 시작. 해를 입히다의 뜻이 있어요. 바람이 불다라는 거. 물어볼게. 너희 중학교 때 스톰 배웠지? 스톰. 폭풍우. 그렇죠? 이것도 바람이야. 스톰. 그럼 얘도 공격하대 티 있을까 없을까? 딩동대 있죠. 같은 배경이니까. 얘도 명사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동사의 뜻은 뭐가 돼? 공격하다의 뜻이 있어요. 공격하다의 뜻이 있어. 그러니까 바람이 불다라는 뜻은 다 뭐예요? 공격하다의 뜻이 있어요. 해봐. Hurricane. 어? Hurricane 바람이죠? 얘가 다 뭐 해를 입히는 거죠. 해를 입히.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응용이 됩니다. Harry라는 영어 단어 써요. Harry. 얘도 해를 입히다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 알죠? 해리케인이라고. 걔도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름을 만들 때.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이름을 만들 때 저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가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 응? 제 이름이 동령이에요. 동쪽의 길. 길이 빛나라. 이런 것처럼 이런 단어의 뉘앙스를 축구 잘하잖아. 그래서 공격수. 아, 공격수. 공격수, 공격수, 공격하다. 바람이라는 뜻은 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공격하다, 해를 입히다. 딱 이런 뜻이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됐나요? 그럼 벌써 단어 몇 개 외운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 함홀때 되면 이게 일단 중요한 거, 요기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확장 언어. 해를 입히다, 해를 비난하다, 해를 거. 칸뎀, 비난하다. 칸뎀. 됐습니까? 왜? 같이 해를 입히는 거야. 얘 나쁜 놈이, 얘 나쁜 놈이, 얘 나쁜 놈이야. 아, 이거 함께 같이 여러 번. 그러니까 반드시 미필종. 미필종. 알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어원 가정 조금만. 접두어 가정 하면. 이게 함께죠. 함께. 함께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거야. 함께 해를 입히는 거.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얘한테 여러 사람이 얘한테 여러 사람이 얘한테 막 공격하는 거. 비난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일단은 자 피디님 저쪽 잡을까요? 큰 흐름은 얘야. 하몰트 데미지. 시작. 하몰트 데미지, 하몰트 데미지, 하몰트 인조. 와운드. 해를 입히다. 여러분, 자, 연습 한번. 여러분, 이거 세 개 해봐. 아, 내가 이거 세 개 할 테니까 두 개. 시작. 하몰트 데미지, 하몰트 데미지, 하몰트 데미지. 와운드. 하나, 둘, 셋, 넷. 하몰트 데미지, 하몰트 데미지, 하몰트 데미지. 그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필기 한번 잡아주세요. 좋았던. Do 갑니다. 자, 볼까요? 해를 입히다. 시작. 하몰 데미지, 하몰 데미지, 하몰 데미지, 인조. 와운드. 해를 입히다. 와, 와, 해를 입히다. 이 느낌 살려주시고요. 자, 여러분이 세번 해보세요. 시작. 와운드. 아, 야, 자, 이거 두번 해야 되는데. 자, 들어갑니다. 시작. 하몰 데미지, 하몰 데미지, 하몰 데미지, 인조. 와운드. 다시 한번. 시작. 하몰 데미지, 하몰 데미지, 하몰 데미지, 인조. 와운드. 해를 입히다. 확인해보시고요. 자, 요 두 단어는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확인해 보시고. 해를 입히다. 자, 어원 들어갑니다. 자, harm, hurt, 해를 입히다. 확인해 보시고요. hamper, 해를 입히다. hurricane, harry, 해를 입히다. 확인해 보시고요. 축구선수 hurricane 생각하셔도 되고요.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데미지, 해를 입히다. 여러 사람 해를 입히다. 칸뎀, 비난하다. 칸뎀, 비난하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만 뭐라고 하는 거. 비난하다. 확인해 보시고. Injure, 뜻이 뭐야? 시작. 해를 입히다. 축구에서 무슨 타임이다? Injury time이라. 마지막으로 적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5분에서 6분의 시간. Injury time. 확인해 보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어원 하나.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는다. 자, 바람이라는 뜻은 다 공격하다, 해를 입히다의 뜻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라고 한다? 시작. blow, 바람이 불다, 강타하다. storm, 뜻이 뭡니까? 시작. 폭풍, 뜻이 뭐가 돼? 시작. 공격하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불다. wind. 그러고 이제 와운드가 되면 와운드의 뜻이 무슨 뜻이 있다고? 하나, 둘, 셋. 해를 입히다. 확인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자, 피디님 여기만 한번 비춰주세요. 비춰주세요. 1분간. 마지막 반복입니다. 하몰 데미지. 시작. 하몰 데미지, 하몰 데미지, 하몰 데미지, 인저 와운드. 단어가 세 개니까 세 번 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하몰 데미지, 하몰 데미지, 하몰 데미지, 인저 와운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하몰 데미지, 하몰 데미지, 하몰 데미지, 인저 와운드. 좋았던.